네, 이데일리 TV입니다. MC 넥스, LG 이노텍, 오성 첨단 소재, 하나투자증권, 뉴지랩, 알체락, 기아차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SKC, 와이더플래닛,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콘덴서, 원익큐엔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디바이스 ENG, LIG 넥스원, 고영, 일진 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 SFA 반도체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MTN은 하이로코리아, 현대차, SK하이닉스, LB세미콘, 클리오 까지 담아봤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항상 이데일리가 먼저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데일리에서 꼽았던 종목 중에서 딱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요. 네, LG 이노텍은 일단 최근 들어서 뭐 내용들은 많이 아셨을 테니까 예. 계속 보고 계셨겠죠, 방송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관련된 관련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아마 조만간 AR, VR 나올 때 또 기회요인들이 높겠다라는 쪽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장 매출이죠. 이쪽에 예.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소재 그 부품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많은 가운데 그래도 애플의 기대감과 그리고 또 성장하는 기대감들을 같이 받고 있으면은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수기인데도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8.8배 정도 PER을 보여줄 걸로 보여주는데 비싸지 않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시원스럽게 왜 못 가냐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올라갈 때마다 연기금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점은 조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럴 이게 가능성도. 또 메타버스 쪽이랑도 엮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AR, VR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거 예. 쓰고 가상세계를 탐험한다. 뭐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 선으로 보세요? 오늘은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한 21만 원대 밑에 정도 최근에 살짝 올라오는데 중기 지지권은 잘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매물을 잘 소화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하고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네. 19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차 목표가 25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두 군데서 관심 종목으로 꼽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SKC인가요? 어떻게 아셨죠? 네. 네.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 종목. 예. 예. 네. 지난 미리 말씀드렸었죠. 움직이기 전에. 네. 그러게요. 아마 지금 주가로 보면 한 7%, 8% 정도 수익이 아닐까 싶으신데 여전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기조 쪽에서 뭐 친환경 플라스틱 얘기도 드렸었죠. 아직 시장에 가시화는 안 됐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동박 사업이나 또 이제 본업인 화학산업, 게다가 신규 성장 동력까지 3박자 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도 관심이 높은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항은 직전 고점이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물 압박 정도는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럼 계속 비중은 늘릴 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매수가는 한 13만 원대 밑에 정도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17만 원대로 좀 높이 잡았습니다. 그럴 정도의 실질적 올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9천 원대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SKC 같은 경우 지난 30일에 이런 뭐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 정체성을 말씀하신 그린 모빌리티 소재 뭐 부품 전문 회사로 바꾸겠다. 뭐 이런 네. 또 포부를 밝힌 바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1차적인 목표가 정말 높게 잡으셨네요. 17만 원 선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장이 또 이제 반도체 IT 쪽으로 계속 눈길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중요한 종목 삼화콘덴서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잘 아시는 이름이 콘덴서다 보니까 콘덴서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런데 여기서 MLCC 관련된 매출이 한 60%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축소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MLCC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쇼티지다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선도 업체들 무라타를 비롯해서 한 상반기 중에 한 20% 가까이 최고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실적 한 뭐 나머지 분기 쪽에서는 한 20% 더 없어야 돼야 되는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수요가 딸리느냐?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올해 작년에는 실적이 좀 위축됐었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빠르게 확장되면서 한 영업이익 419억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의 횡보를 아무래도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주가 수준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PR 22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싸다고는 보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약간 어떤 밸류 개념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걸맞는 실적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밸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레벨업이 되죠. 그런 관점을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뭐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일단 주가는 탄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지는 계속 받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 때 7만 원대 안착 여부가 살짝 중요하겠지만 한 6만 9,5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연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 때 영역인 8만 원대를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탄력들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다가 이 위쪽부터 강화될 수도 있겠다는 쪽에서 그때는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쪽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6만 4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8만 7천원대까지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었네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일단 김인수 대표님은 사막 콘덴서 8만 원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6만 9,300원이네요. 6만 9,500원 아래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자, 대표님 관심 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최근에 건자재 쪽 뜨겁죠. 네,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재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표 주자가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이요? 네, 예. 최근에 뭐 인테리어 공사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강화마루죠. 이쪽에 강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입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파티클보드 MDF라고 그러죠. 즉 나무 목재를 잘게 잘라다가 압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지금 저희 테이블도 이런 쪽일 것 같고요. 예. 예, MDF라고 그러죠. MDF. 예. 네. 뭐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런 쪽에서 잘 알고 계시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사업 보고서 찾아보고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예. 국내 점유율도 1위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또 목재 가격이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가격 인상 요인들이 발생하고 또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뭐 명분은 그렇다고 뭐 수요가 또 떨어지지도 않을 그러네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계속 건자재 관련 쪽에 대한 강자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동화기업이 기존 업은 잘하고 있는데 성장 동력도 같이 필요하겠다 이런 입장 쪽에서 확인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M&A를 계속 시도를 하죠. 그래서 태양합성이라고 하는 패널 수지 관련된 쪽이라든가 동화 핀란드에도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태고필름 쪽에서 세계 3위 업체 인수를 하면서 또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2차 전지용 전해에 관련된 쪽이죠. 삼성 SDI에 납품하면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삼성 SDI와 같이 개발하는 데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과 나오게 되면 삼성 SDI와 함께 또 변화가 나오겠죠. 예. 네, 그런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어떤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 성장 동력이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가 넘어가면서 한 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실적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했다. 그러면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거의 한 달간 쉬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건자재 모멘텀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으로 한 6만 원대 근처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성장 동력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직전 고점대 수준인 한 6만 3천 원대 정도까지는 예. 목표가로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오늘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가까이 빠지네요. 5만 1,500원. 네, 오늘 아침에 설정한 그 금액이 5만 1,500원인데 지금도 5만 1,500원이네요. 예, 네. 그러네요. 네, 여전히 어떤 주가상의 흐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5만 1,500원 선 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3천 원, 손절 라인은 4만 7천 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